3세트 경기 심판의 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위메이드 폭스의 신노예 선수입니다. 신노예 선수는 11시고요. 이에 맞서는 이호준 선수는 1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호준 선수가 정말 잘할 때 위너스 리그에서 6연승까지 이어나갔어요. 예. 그러나 이제 4라운드 들어와서 3전 전패죠. 네. 네. 또 그리고 저구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연패 박재혁, 이재동 선수를 만나면서 패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신노열 선수 쪽으로 승부가 기울 것 같다라고 데이터상으로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심판의 날 14대 11로 테란이 세 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어요. 대각선인 것보다는 그래도 가로 방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호준 선수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조금 더 데이터적인 면에서 신도현 선수에게 밀리는 감이 분명히 있지만은 뭔가 테란의 저구전이기 때문에 종족 상성상 이호준 선수를 한번 믿고 2대1 스코어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호준. 네. 심판의 날에서 프로토스 카드가 아닌 테란 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네. 심판의 날에서 또 이 신호일 선수 같은 경우는 김재훈 선수를 상대로 역전승을 만들어낸 바가 있었죠. 네. 네, 이호준 선수와 같은 종족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신노열 선수가 운영을 통해서 극복을 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맵이 계속 이 심판의 날이라는 측면에서 또 신노열 선수가 데이터상으로는 테란에게 밀리는 전장이라고 할지라도 네.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가족! 잘 오셨습니다. 프로리그 대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네. 야, 흐뭇하겠네요. 예, 잘 오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열정 네. 감사해 받겠습니다. 같이 오셔야 돼요. 자녀분과 같이 오셔야지. 예, 훨씬 더 기쁨 두 배. 이경민 선수 응원해 주러 오셨다고 네. 합니다. 오. 이왕 여기 이호준 선수 있으려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자, 지금 프로리그 대회. 가스. 자, 이쪽 가스. 올리고 바로 세기 붙이고 있습니다. 입구도 안 맞고 그냥 갔습니다 이호준. 예, 그냥 가죠. 네. 예, 벌처 사용하면서 그 스타포트 계열의 어떤 유닛을 좀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예. 이경민 선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예. 네, 이호준 선수 응원하고 이제 네 번째 경기 준비해야죠. 예, 이호준 선수가 이겨야 이경민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스포닝풀을 올리고 있는 신노열. 네, 미네랄 먹을 테크 먹고 그다음에 스포닝풀. 네, 테크 차이는 지금 엄청 나거든요. 예. 신노열 선수가 12 앞마당은 아니고 12 옆마당 정도 하면서 이제 태클을 탔기 때문에 이 팩토리가 워낙 빨라서 이호준 선수가 벌처가 들어가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입구를 안 맞고 하는 바람에 알 수 있어요. 네. 예. 원래 이제 베럭스 짓고 또 팩토리로 입구를 또 좁혀놓은 이후에 벌처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드론 정찰로 상대방의 의도 자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상태죠. 안 맞고 그냥 예. 입구 네. 쪽에다가 검을 올리고 있어요. 3의 처리. 그냥 봐라 이거거든요. 예. 3의 처리를 좀 강제하는 맵이기 때문에 이호준 선수가 빠른 테크로 좀 피해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좀 뻔합니다. 예. 가스 빨리 먹고 히드라로 넘어가서 일단은 벌처에 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이 이제 바이오닉 병력으로 몰고 내려오는 이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벌처와 레이스에 좀 대항할 수 있는 유닛을 준비해 놓으면은 아주 좋은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신노열 선수에게 나오거든요. 네. 3회 처리 이후에 자원리 생산 스타포트 올리고 있는 이호준 원팩 원스타 방어타워 올리는 신노열 들어가서 지금 지켜보고 있죠 이호준이. 네. 네, 신노열 선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대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입구 쪽에다 성권 콜로니도 미리 건설해 놓고 있고 최근 저국에게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호준 선수. 네, 연패를 좀 끊을 때가 됐죠. 예, 확실히 이호준 선수 팀 내에서 그러니까 위너스 리그에서 활약을 깜짝 활약을 보여줄 때만 하더라도 이후에는 이호준 선수가 정말 큰 활약을 하겠구나 기대감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4라운드 들어와서 세 번 경기에서 모두 다 패배를 하면서 실망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네. 예, 바뀌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서 연패를 끊을 만한 시점이 됐습니다. 6연승 이후에 4연패예요. 네. 출전 기회도 못 잡았습니다. 건물 하나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왼쪽에 네 스타포드 서플라이인 예. 것 같은데 네. 예. 왼쪽에 테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서플라이. 스타포트 컨트롤 타워까지 붙이고 있는 이호준. 네. 벌처는 솔직히 지금 뭐 거의 한게 없고 왜냐 다 신노열 선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깔끔한 수비가 됐거든요. 레이스가 이제 확실하게 좀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3회 처리 이후에 드론도 어느 정도 붙였고요, 신노열. 레어테크 저글링 더 추가합니다. 네. 이호준 선수는 소세 병력 생산해서 입구 쪽으로 전진 배치해놓고 있어요. 저글링한테도 이게 밀릴 수가 있어요. 예, 히드라 계열의 유닛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의외로 네. 좀 저글링 같은데. 예.
이게 입구 쪽에 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마인 없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팔업이 만약에 된다라면 저글링에도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예. 자, 모아서 거기다 드랍십까지. 예, 근데 이게 저글링이, 드랍십이 떨어졌을 때, 저글링 다수가 지금 발업이 된 상태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드랍십이 큰 역할 못해주면 카운터 맞을 수 있어요. 아, 발업됐죠. 발업됐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저글링 예, 많습니다. 많아요. 꽤 많아요, 지금. 이거는 이호준 선수의. 그 공격하는데. 이호준 선수의. 이 크로스로. 예, 이호준 선수의 생각에서 좀 벗어난 이런 공격이거든요. 네, 아니, 저글링 여기 나왔고. 예. 여기 본진은 어떡합니까, 이거. 벙커. 아, 벙커 짓고 있어요. 아, 결국 이 드랍십, 원드랍십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하게 머리 위주로만 타 있는 이런 병력이기 예. 때문에 3 해처에서 나오는 저글링으로 막는데 이건 못 막겠네요. 영재. 예. 저글링으로 왜 끝나나요? 아 레이스가 나오기는 할 텐데 그래도 한 세월이죠. 이거 예. 진짜 레이스가 언제 저글링을 다 잡습니까? 벙커 완성 안 됐고 입구도 안 막고 하다 보니까 신동 선수가 이런 식으로 진짜 쉽게 난입하는 거예요. 예. 저글링이 생산해가지고. 공격 이 본진 쪽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예, 마가타 생각되는 그 시점에는 본진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예, 펄처럼 들어가서 지금 드랍십 타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했고요. 네. 아, 에머 여기서 작전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와 들었어요. 예, 경기 내내 경기 내내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 있었었는데 풀리질 않습니다. 예, 이건 좀 속상한 상황이 됐는데요. 예, 생발인 거 사실 레이스를 먼저 찍어서 상대방의 체제 자체를 먼저 보고. 그 이후에 탱크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벌처의 마인을 준비한다거나 이랬어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지금 못했죠. 예, 저글링을 안고 지금 잘 걷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네. 병력 충원이 빠릅니다. 예. 야, 이거 저글링만 뽑아도 이런 식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리고 만약 히드라를 모았어도 이거 이호준 선수가 대처하기 좀 쉽지 않은 빌드였던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진짜 원하고자 하는 경기가 하나도 안 됐어요. 네. 플로킹 개발이 되면은 뭐 혹시 이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만약에 플로킹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였으면 모르겠으나 이제 그전에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게 뮤탈스와 스커지 동시에 뜨게 되면은 레이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예. 아니 언더 위쪽에 버셔즈 내려놓고 있습니다만 스파이어테크 완성이 되면은 네. 됐어요. 예. 나온다는 시켰어요. 스커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미 병력이 지금 라바에서 변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레이스로 드론을 잡는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레이스가 그냥 잡혀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회처리가 3개이기 때문에 드론 네. 다시 찍으면 금방 충원할 수 있고요. 예. 예. 이호준 선수는 본진이 지금 거의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어려워졌네요. 예. 아 레이스 3개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병력 생산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자원 채취할 수 있고요. 아, 크로킹 개발이 완료가 됐으면은 오버로드 미리 잡아놓으면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바깥쪽에 지금은 삐져나와 있는 유닛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세기로 하나하나 네. 제거하는데 이 히드라의 예, 압박. 예, 본진을 그 이호준 선수가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라면은 이호준 선수에게 되게 희망적인 건데 본진이 마비된 상태에서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레이스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돌리죠. 이건 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히는 레이스거든요. 저원을 한 푼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네. 레이스 둘 남았습니다. 본진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도망갈 수 있는 섬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네. 섬이 있으면 섬 지역으로 넘어가서 스타포트를 또 섬 지역에다가 올려서 클로킹 개발하고 이럴 네. 텐데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이호준 선수. 아, 멈춰있는 이호준 선수예요. 네.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네. 다시 시작하기도 힘들어요. 네. 아, 스커지 계속 나오고. 아, 스커지. 하나,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심노현 선수. 이 저글링을 이용해서 이호준 선수 경고합니다. 예, 저글링 다수를 또 깜짝 모으면서, 아, 상대방이 마인 개발 안 하고 다른 체제로 넘어가는 이런 그 상황을 보이니까, 아, 저글링을 많이 모아가면서 공격을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 크로스 카운터를 먹이는 이런 자신감 있는 움직임까지 위메이드 북스가 잘 되는 이유가 있네요. 선수들이 네. 다 이렇게 자신감이 좀 있습니다. 이번 4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3인방이 오늘 경기 추격해서 전부 다 승리도 안 했습니다. 연승 이어나가고 있어요. 3명 다. 네, 신동현 선수가 정말 뭐 센스 있는 저글링 운영물을 주면서 이호준 선수의 허를 찔렀고 이호준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을 하던지 아니면 좀 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네, 경기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연습 경기하는 정도 예. 비슷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호준 선수 네. 좀 아쉽네요. 아, 심판의 날에서 출격한 이호준 선수 신도현 선수의 저글링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좀 짜임새가 약간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빠른 태클을 선택했다면 그 빠른 태클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올가맨 상태에서 다음 그 수를 계속 던져야 되는데
상대방의 빠른 태크에 대한 정보가 좀 일찍 신노현 선수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처를 미리미리 내려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빠른 태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경기 내내 발생이 됐습니다. 네. 아, 이번 세 번째 경기 신노현 선수가 출격해서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위메드 폭스는 1승을 추가합니다.